서울시 논현동에 위치한 덕든집입니다. 이 가게를 운영 중인 이정태 씨는 설렁탕을 제조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직접 거치고 있습니다. 깊고 구수한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. 맛있는 육수를 만들기 위해 우선 좋은 소뼈를 공수합니다. 좋은 소뼈란 골수가 큰 것으로 손질할 때 맑은 소리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. 그 다음 5시간 동안 삶는 과정에 들어갑니다. 이때 불의 온도와 육수의 색을 꼼꼼히 체크해 변치 않는 육수의 맛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 푹 고아진 육수는 다시 한번 기름을 거르는 작업에 들어갑니다. 오랫동안 삶은 만큼 많은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제조 공정을 통해 담백한 맛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. 육안으로 자르면서 볼 때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시고요. 그리고 2차적으로 뼈를 물에 담가서 오랜 시간 핏물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. 우려내서 핏물을 빼준 다음에 3차는 그 뼈를 핏물을 뺀 뼈를 갖다가 끓는 물에 넣어서 그 불순물을 한 번 더 제거해주고 그 물은 다 버리고요. 그리고 그 뼈를 다시 가마에 넣어서 끓이는 게 우선이에요. 저희가 모든 걸 다 직접적으로 해야 그 신선도도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. 또 맛의 변화가 없어요. 저희가 뭐 딴 데서 받아서 온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받아서 쓰게 되면은 그 금액적인 부분은 일률적으로 그냥 꾸준히 가겠지만 분명히 맛의 변화는 온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집어넣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의심도 의심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영업을 꾸준히 오래 할 사람이면은 되도록이면은 자체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상 진짜 필요로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경기 불황으로 외식 산업이 침체되고 있는 요즘 정직한 자세로 변함없는 맛을 제공하는 이 설렁탕 전문점은 외식업소의 모범 답안이 되고 있습니다. FTN 남지연입니다.